오늘은요 튀김수프로 유명한 대전의 간판 명소죠 성심당 성지순례 아니 빵지순례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고. 들고 다니면서 쉐하게 먹는 맛이고요. 아, 3,000원 빙수치고 괜찮은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빙수와 팥, 딸기, 연유, 생크림, 쿠키로 구성되었습니다.
크림이 절대 들어가 있고요. 자, 맛을 한번 볼게요. 우유로 크림으로 만든 순크림빵. 재질이 굉장히 얇네요. 오, 그냥 재질인데?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와, 크림빵. 오, 크림. 제 취향은 이겁니다. 슈크림빵 아시죠? 그 슈크림빵 안에 들어있는 그 크림 맛에 한 다섯 배 농축된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하네요. 빵도 되게 푹신푹신해요. 성심당 양대 산맥이죠? 한타로 고춧가루. 안에 소가 마치 만두 아시죠? 만두? 만두처럼 막 들어가니까. 마치 만두를 빵에다 싸먹는 것처럼 맛이 튀가지고 빵빵. 지금의 성심당이 다시 부흥하게끔 만들어주는 고마운 녀석이죠. 튀김 소보루 프로 탄생 40년. 와. 겉에는 튀긴 그 흔적이 좀 있죠. 안에는 부드러운 단팥이 들어가 있고요. 맛은 가장 쫄깃쫄깃 맛있어.